하멜 표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도 좀 있고. 양반과 평민은 지식을 아주 잘 교육시키려고 한다. 그들은 밤낮없이 앉아서 글을 읽는다. 어린 소년들이 현인들의 저서를 읽고 깨닫고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다. 지금하고 비슷하죠? 예. 그뭐 선행학습 해가지고 초등학생 미적분 시키고 하는 거. 예. 뭐 옛날 유교 경전을 버렸다 뿐이지. 승진의 증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젊은 양반들이 늙었을 때는 가난해진다. 그들은 승진의 증서를 받기 위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는데, 그들이 지불해야만 하는 기부금 마련에 때로는 재산이 부족하고 그 비용은 지불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비판적인 관찰기. 그들은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며 속이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옛날부터 이랬어. 이건 기록이 돼. 그들은 온순하고 신앙심 두텁다. 네덜란드 사람 벨테브레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청나라가 얼음 위를 건너와 이 나라를 점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숲속에 들어가 목매달아 죽은 것을 발견했다. 그 수는 적군에게 맞아 죽은 것보다 많았다고 한다. 그들은 싸우다가 누군가가 발 아래 넘어지면 즉시 도망간다. 요렇게요. 요한두 가지. 그이 기록은 되게 많아요. 조선 사람이 신용 없고 거짓말 많이 한다는 기록은 되게 많아요. 이게 산업 사회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그냥 무리 문화예요. 그게 쭉 이어져 왔나 봐요. 그 누가 그랬는데 뭐 임진왜란 이럴 때 나서서 싸운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유전자가 없어지고 뛰어다니면서 허정이 짓던 애들만 살아남았나. 비슷한 얘기 썼었는데, 쪽정이 이론이라고. 쪽정이 이거 맞겠네. 그런 것 같아. 살아남은 우리 모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결국 선례인 것 같아. 선례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 나는 임나하고 호란 이것도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거든. 임나 때는 왕이 도망, 그전까지 왕이 도망간다는 건 생각을 못 했는데, 임나 때 왕이 도망가고 버림으로 해가지고 선례를 남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그냥 오로지 왕이라 하면 무조건 이제 그 뭐랄까 솔선수범한 어떤 그 군주의 모습, 이상향의 모습, 유교의 제일 이상향적인 그런 모습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선례를 남길 뿐이 해가지고 신하들도 마찬가지. 왕이 도망갈 수 있으니까 우리도 뭐 왕이 저러는데 우리도 못해. 이런 이제 그 위에서부터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래로 흘러내려오면서 다 그런 사고방식들이 물들어서 보고, 특히 호랑이 분절한 때는 왕, 그러니까 수뇌부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죄 없는 백성들만 끌려가고 잘못된 거잖아. 네, 특히 그 그렇죠. 잘못된 하나 그 우리가 환연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그런 것 같아요. 환연 그 갔다가 다시 오라는 여자들에 대한 얘기. 근데 갔다 온 여자들 무슨 잘못이 있어, 그지? 그거를 결국 그렇게밖에 못 만든 수뇌부 잘못인데, 근데 그 수뇌부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환향년이라는 그런 옷까지 써가면서 그 시선을 글로 돌려버린 거야. 이게 갔다가 정조를 못 지키고 돌아온 나쁜 여자라는 그 비난의 화살이 어떻게 보면 수뇌부로 가야 될게그 여자들한테 다간 거야, 모조리. 그때 그 분위기가. 근데 그 그런 이제 잘 보면은 결국 이것도 여론 조작이거든.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숨기게 해가지고 여론 조작 조성해가지고 그 이제 선동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서 자기네들은 이제 자기 잘못을 슬쩍 이렇게 넘어가 버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들이 빈번하잖아, 만연하잖아. 그렇죠. 난 그렇다고 봐. 이제 자꾸 그런 잘못된 선례들을 자꾸 남기면서 이제 그 명분을 주는 거지, 잘못하라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일본, 자, 만엔권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일본 만엔권. 후쿠사와 유키치.
일본의 이제 성각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게이오 대학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그 1세대 성각자라고 부르는 요시다 쇼닌의 제자, 그다음에 김옥균의 스승. 이 사람이 이제 남조선을 통한 건데. 예. 네. 이 이제 여기서는 요즘은 이 사람이 이제 100년 전에 헬조선을 예언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뜨고 있는데. 조선도 처음에는 그 몰라. 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한국 그러니까 뭐 조선을 조선을 이제 일본하고 이제 조선을 동 처음에 동계시해 가지고 김옥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조선을 근대화시키는 데 자기네들 입장하고 동일하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잘해보자는 식으로 그래 생각을 했다가 그게 갑신정변이 결국 3.17하고 끝나면서 아 저놈의 조선은 아무리 뭔가 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해서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도 있죠. 그 말이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일까 나는 솔직히 좀 의문이 가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어요. 이 사람 한 얘기를 들려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와닿는데 인간 사바세계 지옥이 조선의 경성에 출현했다. 네, 지옥이 네. 이 나라를 보고 야만이라 평하기보다는 요마 악귀의 지옥국이라 평하고자 한다. 지옥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 너무 신기해요. 조선은 학문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그 병력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방산비리가 생각나요. 방산비리. 이번에도 나온 45년 된 헬기를 대당 그 헬기가 53억이고 한 대가 그거 수대 들여오고 병력 그 배치하는데 1500억 썼다 그러더라고요. 예, 시누크 뭐 다른 이름은 치누크라 그러는데 이거 프로페더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생산된 45년령 헬기를 대당 53억에 사왔더라고요. 총사업비 1500억원. 방산비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안되는데 조선은 부패한 유생의 소굴로서 위로는 뜻이 크고 과단성 있는 인물이 없고 국민은 노예의 환경에서 살고 있다. 똑같잖아. 조선은 상하 모두가 문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학자는 있지만 다만 중국의 문자만 알 뿐 세계 정세는 모른다. 그 나라의 질을 평가한다면 글자를 아는 야만국이라 하겠다. 두 줄 남았어요. 조선은 하루라도 빨리 멸망하는 쪽이 하늘의 뜻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조선의 멸망은 축하할 일이다. 그래서 착 잡아지네. 일본하고 한국의 참 대조된다. 참 어떻게 보면 일본은 너무 기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잡지 못했던 부분이 좀 많아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대 그때 또 마찬가지겠지만 동학 때 어떻게 보면 뒤집어 졌어야 되는 건 쉽게 봐도 일본사랑 일본 현대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도자가 이제 희생을 한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사회 분위기가 그걸 또 굉장히 숭배하고 마쿠에서 저 천황 중심체제로 넘어갈 때 네. 그 최후의 마쿠 그저 누구지 도쿠아 있잖아 네. 도쿠아 마지막 방문 계승자가 자기가 포기를 했잖아 그렇지 자기가 포기를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마쿠를 유지하기 위해 유지하는 욕심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기가 이제 뭐 국가를 위해 가지고 개항을 이제 함으로써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그게 사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위해서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희생을 뭐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그렇게 참 네.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대수되는 거지. 그 막부 장군이 물론 앞에 작은 전투도 있었지만 상당히 병력이 많은 상태에서 천황한테 모든 군권을 내주고 항복했어요. 깨끗하게 항복했는데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제 일본사를 제가 일본사 현지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쭉 읽어봤는데
그런 사례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 한국에도 물론 뭐 백성 위해서 뭐 열심히 싸운 뭐 이순신, 뭐 권율이 나오는데 그건 손가락 꼽을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아예 자기가 모든 걸 내놓고 희생을 하는 이런 경우들은 한국에서는 뭐 신라 고려 조선 역사에 귀족이 평민이나 백성을 위해 가지고 뭘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못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최근 사례만 일단 말씀드리면은 세가라는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인데 오카와 이사오 회장. 요 부분은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나 해가지고, 물론 일본인이었지만 일본인 이제 교사로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 이렇게 천하 만민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일본인들의 마인드고 트렌드냐라니까 모르니까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에는 없는 일본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는. 그게 일본의 강점이다라고 믿고 자기는. 제가 저 혼자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거 회장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세가는 이제 그게 뭐냐면 옛날에 게임보이 16비트 게임보이 해가지고 32비트 세가 세턴 그 다음에 64비트 드림캐스트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드림캐스트에서 대실패를 해가지고 회사가 800억 엔의 적자를 지게 돼요. 800억 엔 당시 돈으로 닌텐도한테 예. 네. 네. 소니한테 이제 크게 발려고 플레이스테이션한테 우리 돈으로 8천억 원이고 당시 돈으로 하면 1.5배 하면 1억 1조가 넘죠. 3,500억 원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회장 오카와 이사오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그 세가 지분, 본인의 지분 850억 엔을 세가에 무상증여를 해요. 다 지분 다 내놨어. 850억 원이 아니고 850억 엔, 8,500억 원, 1조를 이제 회사에 내놓고 그러면 이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빌 게이츠도 만나고 막 MS하고 어떻게 합작을 해 뭐 이렇게 추진하다가 과로사로 사망했어. 아니 한국 최근 역사에 아니 물론 뭐 부리우돋기하고 이런 사람들 있는 건 아닌데 나 때문에 회사 망했다 해가지고 전 재산 다 털어놓는 재벌 본진 있으니까 네, 아마 한 건도 없을 거예요. 한 건도 없을 거예요. 네. 문제 터지면 가장 먼저 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위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이런 예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좀 안 좋은 예는 아닌데 가미카제라고 아시죠? 가미카제. 네. 가미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가미카제를 이제 상부에서 시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얘기는 좀 많아요. 누가 먼저 발언했느냐. 그 일설에는 일선 조종사들이 가미카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나름대로 증언들이 다 틀려요. 두 가지 주장들이 증언을 다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느 쪽이라고 함부로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건의가 올라가가지고 상부에서 지침 내려왔다라는 설이고 모두 원치 않았는데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다. 두 가지 얘기가 존재하는데 자세한 거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거를 궁금해 가지고 봤는데 네. 분위기는 그래. 중론은 결국 뭐냐면은 네. 최고 사령관 거절을 했고 네. 일단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종사들이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네. 중간에 있잖아 참모급들이 그런 그 기획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난 그렇게 알고 있거든. 네. 그래서 참모급들이 그거를 기획을 해가지고 조종사들까지 다 반대하는 거를 섭외를 해놓고 건의를 올렸는데 최고 사령관이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 네. 거절했는데 아마 그 분위기가 자꾸 이제 그 참모급들이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여론을 형성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승낙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여기 적어놓은 거 보면은 요 그 지도층의 어떤 희생 정신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나치하고 일제 공산주의자들 이렇게 비교를 했거든요. 우리는 지도자들 볼 때 전두환, 박정희, 노태우 뭐 이렇게 개인 자산, 박정희 주로 선거 자금 뭐 이렇게 챙겼는데 박정희가 이제 김대중하고 붙었을 때 당시 쓴 예산이
1년 국가 예산 20%를 썼다 그래요. 예. 그 이제 그럼 비교라면 히틀러 히로이 때는 어땠냐? 청렴했죠. 예. 이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그 다음에 이제 월남전에서는 한국의 장군들은 어떻게 했냐면 앞장서서 도망가고, 예. 그 월남전에서 영관급들부터 장성들이 미국 물자 이게 사병들한테 간 거 훔쳐가지고 팔아먹고 산재산 축적한 거는 지금 요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나치는 어땠냐면은 함락됐을 때 히틀러 괴벨스 자살했죠. 자살했잖아요. 뭐 빠져나 도망가려고 이렇게 안 했고, 그 다음에 6.25 때는 미군 같은 경우는 이 소장인데 이름이 제임스 딘이에요. 제임스 딘 대전에서 이제 하여튼 격전하고 이제 뭐 후퇴하다가 이제 하여튼 상당히 오래 버티고 이제 무리하게 버티다가 이제 그렇게 패주하다가 생포됐거든요. 산에서 길 잃고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이렇게 책임자나 지도자들이 뭔가를 예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한국은 이제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군하고 중공군 이런 한국 전쟁 때 미군 중장 벤플리트는 아들이 한국 중에서 전사했어요. 벤플리트 중장 아들이 한국 중에서 전사했고 또 반대로 누구냐면 중국 지도자 모택동 아들도 통역병으로 왔다가 통역병으로 왔다가 걔도 저기 한국 중에서 죽었어요. 모택동 아들이 죽었어요. 뭐 알고 계셨습니까? 네. 가미카제 아까 예를 들었던 거는 가미카제 이제 딱 발언하고 시범기 1번기 가잖아요. 시범기 여기 누가 자원했냐면은 해군 투스타가 지금 소장이 자원해가지고 1번기로 들이받았어요. 밑에 사람 보고 가라고 보고 장성급이 가서 들이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아무 뭐 이거 보면은 장성급이었나요? 네, 소장입니다. 아리마 소장. 예. 네. 그거는 제가 그거 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특징대가도 그렇게 소장이네요. 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아리마 소장이라고 돼 있던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걔가 한 말 내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네. 이제 가미가제 그 처음 그걸로 해가지고 첫 출력으로 해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에요. 내가 자원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차피 내가 죽거나 죽지 않더라도 일본은 진다는 건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나가는 거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간다. 이런 식으로. 그럼 물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은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외부의 강압이나 지시에 의해서 간 게 아니고 자기 자원했다는 거죠. 자원은 아니고 강압 그건 강압이지. 결국 뭐냐면은 아 나 같은 유명한 사람 이건 뭐 그렇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죠. 나같이 유명한 파일럿을 죽인다는 거는 파일럿 하나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파일럿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군에서 대표공을 통틀어가지고 제일 그 엘리트가 뭐냐면 그 공군의 전투기인단의 전투기 기관의 조종사들이 그 최고라고 보죠. 이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들어간 총 예산만 하더라도 뭐 내가 그 100억이 거의 넘어가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희생하면서까지 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는 결국엔 일본이 졌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네들 근데 졌으면서도 졌다는 걸 인정 안 하고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는 이해를 못. 지금은 이제 이해를 못하겠고 그때 당시에 미군이 시각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해 못하겠다는 시각이었고 쟤네들 왜 저러지? 졌음이 자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죽게 살기로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상황이. 특히 가미카제가 일어나기 전까지 또 그렇게 일어난 후부터는 더욱 이해를 못하는 거고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건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 쟤네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한동안 미국이 바라보는 일본은 야만인, 원신 이런 식으로 뭐랄까 이게 뭐 잽이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비하해가지고 일본을 얘기하는데 일본인을 비하할 때 우리 그러니까 일본인이 우리를 뭐 조센징이라고 말하듯이 어떻게 보면 비하할 때 미국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쟤네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그 이제 뭐 제가 뭐 이제 그건 이제 동양인 전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인종차별적으로 보는 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겪기로는 아시아 사람 중에는 일본인이 제일 대우받습니다. 제일 대우받고 경제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미국은 당시에도 이제 그 일본에 대등했던 전력을 대등까지는 아니고 도전할 수 있었던 전력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제 아시아에 대한 기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러일 전쟁 전까지 백인들하고 백인 국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시아인은 열등하고 절대로 서양 국가를 못 이긴다라고 이렇게 믿었었거든요. 러일 전쟁에서 일제가 이거 제 주장 아닙니다. 제 신념이 아니고 일제가 이기고 나서 그게 확 바뀌었어요. 예, 네. 동양인 그렇게 열등하지 않다는 거랑 그때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아시아 각국에서 일본에게 축전을 보냅니다. 인도네시아 심지어 인도 네루 수상까지 보내요. 축하한다라고. 예, 네. 아시아의 승리다라고 이게 각국에서 일단 네루 수상이 딱 말을 멘트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 나라들에서 그런 멘트를 보내가지고 축하를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아까 여기 찾아보니까. 당시 계급은 이제 소장이고 예, 사후 중장 추서로 되는데 저는 요걸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6.25 때도 보면은 거기 우리 총알바지 소년병들이 있어요. 소년병들 총알바지 쓰고 그 다음에 강릉 일대에서는 진군하는 탱크 부대에 자원해가지고 이제 그 탱크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폭탄을 투척하는 임무가 떨어지거든요. 뭐 일본처럼 대대적으로 크게 가미가지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전쟁마다 그런 것들은 조금씩 있었고 한국군도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누구였냐면 항상 쫄병만 그렇게 하고 지휘관들은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 점은 이제 조금 이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여기서는 이제 장성급이 이제 자원해가지고 들이받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죽은 가미가제 조종사들 대해 가지고는 미군에서도 굉장히 정중하게 이렇게 경기를 표하고 수장하는 필름들이 있습니다. 예. 가미가제를 해서 일본 비한 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일 동양인이기 때문에 비한을 받은 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하여튼 이런 얘기들 이게 좀 드려봤는데 이게 뭐 제 의견보다는 어떤 이런 팩트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어찌 됐든 간에 뭐 북한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이미 남한에 대해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그 지금 동해 부분들이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몰락도 있습니다만은 망해가지고 그 뭐요 그 고재호 사장 대우조선해양 망해가지고 망하고도 회계조작해가지고 5억 챙겼잖아요. 5억 챙기고 이제 근로자들은 다 해고당하는데 보면은 지금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사람 보면 회사 망하면 있잖아요. 근로자 닥친 대로 그냥 회계사 조그마한 어리도 다 잘라내고 회사 중역들하고 간부들은 돈 챙겨서 나옵니다. 정부 지원금 들어오죠. 뭐 구조조정, 뭐 회생, 기업 회생 이래가지고 뭐 뭐라고 하죠? 이거 뭐 워크아웃 신청하면 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간부들하고 이사들 돈 챙겨서 함재산 챙겨가지고 다 나와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그럼 똑같지 않습니까?
전쟁 나서 위기에 처했을 때 지도자들 앞장서서 다 도망가고 나머지는 이제 그 예 밑에 사람들은 그냥 총알받이 되는 거는 한국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 그 얘기를 들고 싶어요. 안 바뀌겠죠. 안 바뀔 것 같아요.